두 아들과 어머니, 감동 실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 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국어를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동경대학의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 없다고 하라.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귀빈들이 수근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의 초라한 몰골로 앉아 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속에서 구해내고 구걸를 해서 공부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 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국어를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